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주에서 맞는 아침.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인데요. 공기도 좋고, 하늘도 바다도, 오늘은 좋은 날씨가 이렇게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지금 숙소에서 내려다보는 이곳 켄싱턴 리조트의 정원이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돌섬은 아직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도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풍광이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저 멀리 바다와 또 이곳의 민물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곡이 있어서 정말 멋진 정원이에요. 이곳 숙소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꽤 있네요. 있는 이곳에서 오늘은 한라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정원 한번 둘러보고 출발입니다. 와, 메리골드. 완전히 노란색 메리골드로 이렇게 여기가 너무 예쁘니까 여기 포토존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오시네. 어스렁. 내 아빠 모자 웃겼어. 나는 모자를 안 줘. 아침에는 모자 안 쓰고 이따가. 야, 진짜 멋있어. 그 남자들. 이야. 완전 맑은데요? 예, 완전 맑음이야. 와, 오늘 진짜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한라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네요. 그래서 또 담아봐야지. 진짜 우리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별로 나가요. 나가서 여기 귤 체험. 예뻐. 와, 멋있다. 하늘이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그 내려다보던 계곡에 왔습니다. 계곡, 여기 계곡이네요. 와,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고 이렇게 계곡이 있고 또 이렇게 산책길이 있습니다. 산책길 한번 가볼게요. 집사를 걸어요. 아, 좋다. 와, 이게 뭐지? 비행기. 비행기가 줄을 긋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쌀이 꽂힌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이쁘다. 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보라쌀이. 이게 자연쌀인가 보다. 어머, 이곳에서 또 이렇게 꽃을 만났네요. 어머, 이쁘다. 얘 너무 이쁘게 생겼죠. 어머,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쌀이 꽃인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얘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계곡에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아니, 제주에도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이거 여기, 여기 리조트에서 여기를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은 계곡이 아니고, 실제 있는 그냥 천연 계곡이랍니다. 정말 너무 멋있죠. 이 물이 만나서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와 만나는 그렇게 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저 섬이 이렇게 보이네요. 집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볼 섬이에요. 물속에 물고기들, 얘네들 송사리일까요? 얘네들 뭘까요? 얘네는 여기 민물에서 자라는 물고기인가 봐요. 우와,
진짜 멋있다. 건널 살 수 있는데. 어, 너무 멋있다. 저기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다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수영비치에서 내려가는 계곡이 너무 신기하고. 우주에서 만난 계곡. 이 계곡 이름이 뭘까요? 자기가 이름은 몰라요. 그냥 계곡이에요. 아, 노랑 나비도 반항꽃. 네. 와, 나비들이. 나비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도 예쁜 꽃 좋아하지? 와, 이쁘다. 아, 여기는 구절초 있어요. 노란 나비가 너무 예쁘다. 구절초일까요? 아니면은 쑥구쟁이일까요? 저지간 예쁜 꽃이. 오, 예쁘다. 예쁘다. 아, 정원이 정말 예뻐요. 와, 멋있다. 아, 진짜 너무 잘 돼 있다. 산책로 길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가, 여기 있는 데가 우리 콩나무, 그, 주민들다가 먹던. 아, 여기가? 와, 예쁘다. 아, 여기서 바베큐 먹는데? 거기는 못 올라가네. 아, 출입 제한됐네요. 머우같이 생긴 식물이? 근데 머우는 아니래요? 오. 이게, 이, 그러겠네. 여기가 강전천이래요. 한라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바다와 만나는 곳이에요. 이게 서귀포시 식수원으로 일곱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전천은 하천 길이가 15,889m. 다리가 7개. 아, 다리 6개? 소가 7개, 다리가 6개, 소폭포 13개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가 내천, 강전천, 큰내 등으로 불려왔으며, 하천의 폭이 넓어 탁 트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주위의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큰 비가 온 뒤에 웅장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와 소를 에워싼 절벽, 깨끗한 물이 대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숨겨진 비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정천은 평소 건천을 이루는 제주의 일반 하천과 달리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천으로 서귀포의 식수의 70%를 공급하는 생명수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은어 서식지로 유명하며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새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광경을 볼 수 있어 경관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명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넓은 진짜 개천이 멋질 수밖에 없네요. 그 소라는 게 멋진 벽, 이렇게 그 벽을 얘기하나 봐요. 확실하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 강전천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 해놨다.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네요. 아, 여기서 이 호텔에서 돌미롱이라는 숯불구이 바베큐 먹을 수 있는 여기가 이렇게 숯불 바베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시면 돼요. 앉아서 이렇게 하네요. 저희는 이거 안 먹었어요. 금방 가니까. 와, 여기는
저 돌섬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전망대인가 봐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떡하냐. 아 진짜 여기를 떠나기 싫을 만큼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리조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앞에 있는 돌섬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진짜. 우와 이게 또 이건 또 무슨 꽃일까요? 우와 대박. 우와 이쁘다. 꽃 이름을 알 수 없는데 나무 가지 끝끝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정말 예쁘다. 와. 아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가야 된대요. 여긴 또 다른 데서 흘러오는 계곡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구물머리가 되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아 물은 저 강변천과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바다에 가서 만날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에 이렇게 계곡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주에서 이렇게 계곡을 본다니. 와 아 진짜 좋다. 여기서 바라보는 한라산, 아까는 전체 다 보였잖아요. 지금은 구름으로 얼굴을 점점 가리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하얀 구름이 한라산을 덮고 있어요. 정말 아까 이 한라산을 봤다는 게 오늘의 행운인 듯 합니다. 인생의 행운. 인생의 행운? 행운? 아니 오늘의 행운. 인생의 행운. 와 진짜 좋다. 아니 구름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는 꽃댕강인 것 같아요. 대지롱인가? 대지롱이죠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여기가 우리의 숙소. 아들 감 있다 감. 감 따라줄까? 이거는 한라봉도 귤도 아닌 그냥 가로수예요. 제주에는 이런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주웠다가 하나도 못 먹었답니다. 돌배 아시죠? 돌배처럼 이건 귤은 돌귤인가 봐요. 돌 먹을 수 없는 거. 하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